네, 앞서 우리 얘기한 거에 또 연결지어지 가네요. 자이언트 스텝, 네,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게 메타버스 대장주로 해서 굉장히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이 받았어요. 자이언트 스텝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한 5일 전으로 돌아가면 환호성이었었어요. 막 대박이다. 뭐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 방송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샀으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번 달 고점이 104%고 지금 현재 50% 이번 달 올라 있으니까 정말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때그 속도 자체가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을 경우에는 좀 손실이 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쪽 섹터는 이제 뭐안 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메타버스 현재 주가가 오른 거는 그야말로 5년 뒤, 6년 뒤 실적까지 다 가지고 와서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소속 아이들 그룹 에스파의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한 업체거든요. 그리고 또뭐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고 뭐 컨텐츠 성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뭐 AR, VR, 홀로그램 실질적 뉴미디어 컨텐츠 사업용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가 오래 생겼어요. 가상현실, 맞아요. 뭐 게임 원래 다 이미 그런 세계는 있었지만 조금 더 용어가 나온 건 올해거든요. 참 맞아요.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뭔가 이쪽 관련주를 움직이기 위해서 용어가 탄생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좀더 특징적인 테마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대장주가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맞았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맥스트 청약은행이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의 시장 아직 뜨거워요. 그러니까 맥스트가 지금 상한가를 두번 가고 있는데 시총 한번 보면은 뭐자 맥스트 시총이 지금 4,300억 정도. 그러니까 상한가 자장 이미 사지도 못합니다. 1,500만 주 걸어놓고 점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실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휑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뭐 코로나 재확산 언택트 관련주, 여기 안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의 뉴흥행 종목, 이제 신규 상장 종목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상한가 풀렸을 때또 달려들면은 또 손실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상장 산업으로 엮고 있는 건다다 같이 다 엮여 있어요, 지금. 다 엮여 있으니까 뭐 그동안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좀 이쪽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사실 조금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오르지 않은 종목이면 모르겠으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 상장으로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가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유독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쪽몇 종목하고 여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 동안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쪽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장 섹터를 맞으니까.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의 경우에 산업화가 아직 덜된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고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종목 물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말안 되는 상황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주마다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이든지 투자가 얼마나 확대가 되고 매출이 언제부터 나올 것인지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이 안에서 조금 안 오른 종목이 실적 나오는 게 미투온이라는 기업이 좀 있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소셜 카지노, VR, AR 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게임주 최근에 급등하고 뭐 미디어주 상한가 가는 종목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나 실적적에서는 흑자가 많이 나오고 좀 심리적으로 흑자가 나오는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기업 한번 지금부터 바닥권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많이 오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고점, 내일 고점의 문제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